62세인데 무술년생이신데 그분이 딱 오셨어요. 근데 허러스름하게 막 뭐 막 건설 막 이렇게 막 일하시는 그 작업 복으로 들어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아 일하시는 분인구나 생각을 해갖고 딱 왔는데 근데 그분은 뭐 이렇게 자기 사주를 꺼내놓고 뭐 길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아니 자기가 얘기 자기 입으로 저 사실은 이렇게 공장을 터를 짓고 그걸 분양시키는 이런 업자다. 근데 이거를 지금 적긴 졌는데 자기가 여기 공사하면서 좀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 거죠. 거기다 돈을 너무 투자를 해서 빚까지 땡겨 그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리 분양이 되고 판매가 돼야지 자기가 지금 이 회사란 자기 회사라든가 이런 게 좀 될 텐데 어떻겠습니까 얘기했는데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터가 동토가 났어.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집터 얘기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공장이 동토가 났어. 동토가 났다는 건 수맥 얘기 들어보셨죠? 수맥이 흐르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터의 흐름이 있잖아요. 어디든 간에 산맥도 있고 이게 산맥의 들판에도 있고 그런 맥이 있어. 그게 맥이라는 게 수맥의 흐름이거든. 그거를 그 수맥을 어떻게 잘 교묘하게 잘 빼놓고 그 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터가 엄청나게 좋은 터가 되고 아니면 그게 이제 과위가 눌리고 그 터가 이제 망하는 터가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수맥을 잘라놨어. 공장 터가 이렇게 이 사각이라고 되면은 사각이 있는데 그 터를 그 터 가운데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 수맥을 흐르게 밑에 쯤에 관을 놔줬거나 이렇게 흐르게끔 자연스럽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잘라놓고 그걸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흐맥을 다른 데로 잡아놓은 거예요. 의미대로. 그래갖고. 야, 이거는 동토가 나셨네요. 얘기를 하니까. 아, 동토가 뭐예요? 그 일반인들은 모르니까. 이 터가 뒤집어졌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. 그래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. 다시 그 수맥 흐름을 다시 잡아줘야 돼. 원래 그 흐름대로 해가지고. 그렇게 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반 큰 굿이라기보다는 고사 형식으로 해갖고 터주 고사를 드리면서 그 터를 다시 그 수맥을 우선 다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공사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터를 다시 다져놓은 상태에서 다시 터주고사를 다시 들어갔죠.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 달 정도 됐나?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공장이 나갔죠.